지금 갤럭시 S8 플러스가 있는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좀 뒤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키보드 케이스. 꽂으니까 바로 이렇게 키보드 커버라고 인식하네요. 글자 인식 할 수 있는 거고. 다음 이렇게 인식을 하려나? 이거보다 나 지금 떼탈 것 같아. 오, 된다. 다 커. 어? 점이 안 익힌다니.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키보드 케이스 커버. 예. 이거 떼고 사용할 수도 있고. 이렇게 되게 얇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식하네요. 그러니까. 연결되고 잘 됩니다.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가요? 아닌 것. 그냥 인식하는 것 같은데. 키보드, 이게 배터리가 없는데 인식하는 건가? 지금 이렇게 블루투스 방식은 아닌 것 같고. 이렇게 올라가니까 인식하네요. 이거랑. 다른 것도 보면은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꽂아보면은 아까 테마도 인식을 해서 테마도 이렇게 띄워줄 수 있도록 되고 약간 보들보들한 케이스. 이게 확실히 이게 케이스를 끼니까 그립감이 좋습니다. 그립감이. 그전에는 좀 많이 미끄럽고 좀 부패했는데 잘 안 미끌리네요. 이런 케이스도 있고.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. 두 가지만. 여기 보면 케이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LED 들어오는 케이스. 숫자 들어오는 LED 케이스도 있고 이것도 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은은하게 들어오는 케이스. 아, 인식은 안 하네요. 이게 닫으면 인식은 안 하고. 네. 케이스가 여러 가지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